조금 불안합니다. 텃밭 문이 열려 있고 그래갖고 도라니가 왔다간 흔적 같기도 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먼저 불안해서요. 텃밭에 배추를 작년에 도라니들이 한 반은 다 먹어치우고 갔어갖고 그걸 또 왔는지 불안합니다. 문을 헤치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. 꽤 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.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. 파는 꽤잘 자랐습니다. 총각도 많이 자랐고요. 저 이제 시간 있을 때 와서 솎아줘야 되겠죠? 괜찮네요. 아, 친구가 왔었다 그랬는데, 어저께. 제 독서 친구가, 제가 여기 벌레가 자꾸 먹는다 그랬더니, 저보고 약을 쳐주라 그래서, 약 치는 법 모르겠다 그랬더니, 약을 쳐주고 갔습니다. 아침형 인간이라, 새벽같이 쳐주고 갔는데, 그게 이제 지난주였는데, 어제 또 전화가 왔습니다. 어제 오전에 와서 두번 약을 쳐주고 갔다 그러네요. 한 번만 치면 되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두번 쳐줘야 배추가 벌레를 잘 먹어서 농사가 잘 된답니다. 여하튼 뭐라고 할 말은 없네요, 그 친구한테. 고맙다, 친구야. 독서에서 여기까지가 그렇게 가까운 거는 아닙니다. 한 20분, 30분 그래도 차 타고 오려면 걸리는데, 작년에 무가 하나도 안 됐었거든요. 근데 무 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. 참 신기하죠. 배추도 많이 자랐습니다. 저기 호박을 따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. 놔두고 가면 며칠 후면은 벌써 늙습니다. 이게 호박이 금방금방 크더라고요. 그래서 따줘야 되나. 호박을 올해 너무 많이 심어갖고 뭐 며칠 후면은 금방 호박이 따줘야 되겠죠. 다음에 따주겠다는 벌써 늙어버립니다. 늙어버리면 요새는 호박을, 늙은 호박을 드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. 이따가 다시 와서 따야 되겠습니다. 추석 때제 동생이 와서, 친구들하고 와서 여기서 논다고 했는데, 골프 어프로치면서 팔수 있게끔 여기를 좀 정리를 해달라 그래서 오늘 이따가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골프는 되게 못 치는데, 저와 같이 20년 동안 백돌입니다. 근데 좋아하긴 엄청나게 좋아해요. 일단은 여기 테이블볼을 올려놓고 좀 정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피자하고 그 다음에 스파게티. 제가 워낙 스파게티하고 피자를 좋아하니까 혼자 저만의 만찬을 즐기고, 그 다음에 저 밥, 매실밥에 있는 잡초만 좀 제거하고 느긋하게 쉬다가 갈 일정입니다. 오늘같이 느긋하게 온 거는 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바람이 좀 불어서 오늘 드론 촬영은 못할 것 같습니다. 살라미입니다. 살라미도 투숙하나 살라미네요.
투숙 하나가 저쪽 아무래도 좀 바람이 너무 세서 요거를 좀 짧게 좀 걷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휘청휘청 되면은 불안합니다. 이게 제가 살라미를 좋아하는데 이 투스카나 지역 살라미는 그쪽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름이 살라미 투스카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투스카나도 참 예쁜 곳 중에 하나죠. 냉정과 열정 사이 그 영화 배경입니다. 배경지인데 그 피렌체 파리 다음으로 피렌체 그러면 하시겠죠? 좋습니다. 잡초 깎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. 원래 한 3, 40분 대충 정리하려고 했는데 깨끗하게 하고 싶기도 했었고 또 힘들지 않고 또 재미있습니다. 재미있다 보니까 2시간이나 하게 됐네요. 점심 해먹으려고 했던 시간보다 1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. 그러면 요거는 그냥 하면 되겠고 불부터 피워야 되겠죠? 원시적이긴 한데 일단 임시로 이렇게
아, 뜨거워.